안녕하세요. 마천덕후 마덕입니다. 한자 마법 시리즈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렇게 가기 아쉬워 공격 마법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5칸기에서 가장 지체 높은 가문, 천상 가문의 공격 마법을 살펴보시죠. 고난도 많고 가문의 비밀도 많은 옥황상제 패밀리의 공격 마법 탑 5. 혼세 마왕이 빼앗아간 마법 천자문 조각들을 돌려받기 위해 앞을 막아서는 샤오. 하늘나라 공주로서 대마왕의 부하를 두고 볼수 없겠죠. 샤오는 범호 마법으로 호랑이를 부릅니다. 역시 공주님은 소환하는 동물도 남다르네요. 호랑이 공격에 혼세 마왕도 당황하고 마는데요. 혼세 마왕을 쓰러뜨리지 못했지만 옥황계를 구하기 위한 공주님의 용기가 돋보이는 마법이었습니다. 아직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진실을 모른 채 싸우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오려 하네요. 천세태자였던 과거의 기억을 되찾은 혼세마왕은 삼장과 천왕보검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정석 장갑의 위력을 보여주는데요. 적을 끝까지 쫓아가 쓰러뜨리는 유도탄 마법. 다들 바삐 도망가 보지만 결국 유도탄 마법에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혼세마왕의 힘과 옥황궁의 무기가 합쳐진 강력하고 멋진 마법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독자분들 모두 이런 얼굴 아니었을까요? 검은 마왕은 광명계로 삼장을 데려가기 위해 옥황계의 결계를 뚫고 침입합니다. 검은 마왕이 펼치는 강력한 공격에 오곡도사들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검은 마왕이 오래전 사라진 사자성어 마법인 혼비백산 마법을 펼칩니다. 화가산을 뒤덮는 마법으로 옥황계에선 볼수 없었던 힘을 보여줍니다. 역시 108요괴를 혼자서 마법천자문에 봉인한 사람다운 강력한 마법이네요. 하지만 세상을 구하기 위해 광명계로 떠났던 오너천왕이 옥황계를 이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다니. 천상 가문의 비극에 오늘도 제 덕후 멘탈이 파스스 부서지네요. 검은 마왕과 혼세 마왕이 비밀의 피라미드로 들어오자 불멸대왕은 두 사람을 없애기로 합니다. 불멸대왕은 흡수 마법을 써 수정체에서 힘을 빨아들이는데요. 사실 이 수정체는 불멸대왕의 본 모습인 자비왕후였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한 불멸대왕은 검은 마왕과 천세태자 두 사람이 힘겨워할 만큼 강한 소멸 마법을 펼치는데요. 그만큼 자비왕후가 가진 에너지가 강력하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자비왕후는 이런 모습으로 가족과 재회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나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아들과 작별 인사를 한 것이 다행입니다. 세상 안타까운 가족의 모습에 눈물만 주룩주룩 나네요. 태초의 전쟁 당시 암흑상제와 암흑군단의 기세에 광명상제군은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을 압도하는 암흑상제의 모습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때, 옥황상제가 전설의 무기 백야의 태양과 함께 나타납니다. 기세가 오른 광명상제군과 달리 광명상제는 오히려 무기의 힘을 두려워하는데요. 어둠을 없애기로 각오한 옥황상제는 결국 마법을 펼칩니다. 밤에도 어둠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백야 마법을 쓴 옥황상제. 전쟁은 빛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이 일로 인해 암흑상제 원한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옥황상제가 내린 해답은 옳지 못했던 것일까요? 광명상제의 말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천상 가문이 펼친 공격 마법 편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옥황계를 다스리는 가문인만큼 공격 마법도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스카이 클래스답네요. 하지만 옥황상제로부터 시작된 천상 가문과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암흑상제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어떤 마법으로 끝을 맺게 될까요? 그럼 또 새로운 마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